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왕시 레솔레 파크 차박을 하러 갑니다. 살짝 사봤는데 바퀴도 이건 배터리. 레솔레 파크는 레일 파크로도 유명하죠. 달빛이 비치는 밤하늘을 쳐다보는 곳이 차박 매력 중 하나입니다.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주차장이 저에게는 차박을 할 수 있는 최우선 선정지입니다. 왕송 호수는 레솔레 파크라고도 불립니다. 태양과 철도 레일이 있는 호수입니다. 솔, 즉 태양의 호수이지만 서편에 기울어지는 달빛도 아름답습니다. 달과 해가 교체되는 이 순간은 너무 근사하죠. 차박이 주는 또 다른 매력이죠. 의왕시는 옛날에는 강주군 의공면하고 왕륜면이었답니다. 이것이 통합되어서 의왕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곳을 부곡 저수지라고 불렀는데요. 1948년 제 방을 싸서 오늘날의 왕송 저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왕송 호수는 제 방 길이가 640m나 되는데요. 수질 개선이 잘 이루어져서 두루미, 외가리, 청동오리, 특히 천연기념물 327호로 지정된 원앙 등 각종 철새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전철 의왕역에서 도보로 20분 정도면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편리성으로만 본다면 차박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차 궤도가 왕송호수를 비행 둘러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수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호수 전체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산책길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송 호수공원은 레솔레 파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차를 얘기하는 레일, 레일 바이크가 이곳 레솔레 파크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솔레 파크 캠프장에서 보는 일몰이 훨씬 멋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뚝방길과 열차 궤도를 걷는 기분은 먼 여행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의왕시는 한때 수원시에 속하게 됐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수원시는 물이 많아서 수원시가 아니라 물을 뜻하는 매홀에서 온 이름인데요. 지금의 남양면이나 구포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시골길의 정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비포장 공터에 주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캠핑장은 카라반, 글램핑, 테크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잔디밭이 넓게 조성되어 있고 여러가지 놀이시설, 또 연못도 예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끄럼틀하고 짚레인이 생겼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아서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레솔레 파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습지에 조성된 수렷 군락지입니다. 연꽃 단지도 조성되어 있어서 사진을 찍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곳이죠. 이곳 생태 습지는 금천, 천에서 왕송호수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수생 식물들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정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성된 습지라 특별한 냄새도 없고 감상하기에 아주 쾌적한 곳입니다. 시끄러워서 누가
그러면 아주 차박에 이거 갖다 끼워버리고 텐트는 저거예요. 내가 프라이 네. 뭐 저거도 다 있어요. 저 뭐야 천을 내가 뭐 만드셨어요? 설치, 아니 설치도 다 사봤는데 아직도 이건 배터리 내가 그냥 저 텐트 프라이 있죠. 도명 텐트 프라이 네. 그 지퍼 쪽만 떼갖고 여기다 씌워버리고 출판 저기 하니까 막 쉘터 막 큰 것 같다 치고 어디 못 들어가겠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뭐 하려면 그래서 일회용 텐트를 갖고 다니고 네. 이거 텐트 프라이 뜯어갖고 네. 지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이미 그거 딱 그냥 뒤집어 씌워요. 딱 묶어버리는 자석으로 지금. 나중에 식탁으로도 쓰고 좋네. 식탁 쓰고 하다가 가운데 막는 건 여기 있고 여기 이것도 다른 거 쓰다 보니까 안 예. 늙었어. 막 시끄럽고. 근데 이건 화장실용 배송 셀틱이잖아. 이거 8만 원. 그러네요. 네. 8만 5천 원. 타이머 딱 놓고. 전기장판은 이제 이게 있어야 되니까. 아, 이거 배터리가 있어야 되니까. 쓰고 껐다 꼈다 하고 저거. 저 배터리 충전기도 있고. 자동 충전 돼요. 되는 차예요, 이거. 앞에 제네레다에서 연결해갖고 밑으로 빼서 전기 다 연결을 해놨어요. 다 해놓으셨구나. 혹시 몰라서 이제 딥사이클 저 배터리 충전기 어디 가도 앵커도 저거 이제 비상용으로 하나. 저는 텐트는 비상용.